정년 연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평균 수명에 맞춰서 정년이 늘어나야 된다 하는 생각.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. 뭐 한마디로 현재 그걸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시부적절하다,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그 많은 기술과 모든 그 탁월한 머리가 60에서 끝나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?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이 그 퇴직을 갖다가 뭐 굳이 딱 정할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융통성을 줬으면 좋겠다. 나이 든 세대가 일을 해서 무언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움직일 지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. 우선 뭐 사회복지 부담이 줄 거고 국민연금도 본인이 내게 장기간 더 내게 되니까 더 받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부담은 굉장히 줄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제 법정 정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체 일하시는 근로자층에서 11.4% 되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 노인층 65세 이상 노령층에 사실상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최저생계 이하 수준에 빠져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법정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그분들은 완전히 피해가는 겁니다. 청년층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절대로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아버지 세대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. 실제로 들여다본 공무직이나 교직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중에 하나거든요. 미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. 자, 그런데 그 자리를 5살로 연장을 해버리고 나면 20, 30대들이 진입할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.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를 해줘야 20, 30대들한테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. 청년들이 지금 취업해야 될 곳이랑 65세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취업해야 될 곳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컨대 지금 발전하고 있는 분야에는 청년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지혜가 필요하다거나 적용하는 면이 좀 더 많은 곳에는 65세에 포함되는 그 사람들이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빨리 젊은 사람들도 지금 아무 일자리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거 연장을 늘려버리면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. 네. 이제 청년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 아버지 세대가 정년이 늘어나면은 형님 세대, 삼촌 세대가 늘어나면 우리 뭐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결국은 취업이 되었을 적에, 취업이 안 된 상태라면 이제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. 취업이 되었을 적에 그것이 본인의 일입니다. 앞길을 터주는 거죠, 기성세대가. 고령자 이게 생활비, 부양비를 이렇게 이제 1인당 부양하는 비용을 낮추려면 이제 방법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늘려주는 거. 10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하게 되면 일자리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. 이게 해마다 한 30만 내외는 이제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안정된 일자리를 주는 문제하고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주고 제가 보는 건 뭐 1년에 3개월씩 늘리는데 1년에 6개월씩 늘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예,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정년은 서서히 65세 그리고 70세로 가면서 선진국 수준을 맞춰 나가다가 뭐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폐지를 해야 된다. 어쨌든 간에 이 60세 정년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진단해 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한 5년 후쯤 되면 그 결과를 이제 10년은 안 되지만 이제 일정한 정도 진단해 볼 수가 있을 테니까 통계 자료도 쌓이고 그래서 그것이 안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그거는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지 지금 저는
이렇게 그러한 정년 연장법을 가져오기는 어렵다.